자, 2012년도 고려대 면접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에서 내부의 한 점을 잡았는데, 요 둘레의 길이를, 넓이를 SN이라 한대. 여기, 요 OAN과 OCN 중에 긴 것을 AN이라고 합니다. 긴 것을 AN이라 한다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코사인이라고 하면 얘는 사인이 되는데, 이거 중에 큰 것을 AN이라 한다. 다른 말로, AN과 루트 1 빼기 AN 제곱 중에 어디가 크더라? 얘가 큰 것을 AN이라고 합니다. 됐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AN이라면 얘가 루트 1 빼기 AN 제곱이잖아요. 이 길이가 1이니까요. 그 중에 큰 것을 AN이 하니까 확인을 해주고요. 자, A1은 코사인 세타고요. 그럼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는데, 여기서 요 식을 쓰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SN이 어떻게 되나? SN은 가로 길이가 AN이고 세로 길이가 루트 1 빼기 AN이 AN 제곱이 되죠. AN이 1이니까. 그 다음에 SN 플러스 1은 역시 똑같이 AN 플러스 1에다 루트 1 빼기 AN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저 안에 넣어보면은 SN은 SN 플러스 1의 두 배에다 AN을 곱한 거니까 여기 대입하면 AN의 루트 1 빼기 AN의 제곱은 2의 AN 플러스 1 루트 1 빼기 AN 플러스 1의 제곱 AN이잖아. AN은 날리고요. 양쪽을 제곱을 할게요. 제곱하면 1 빼기 AN의 제곱은 4A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AN 플러스 1의 4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또 AN 플러스 1의 제곱을 넘기면 얘를 넘기는 순간 이게 완전 제곱식이 보일 거예요. 4제곱 빼기 4 AN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가 2의 AN 플러스 1 빼기 1의 제곱. 자, 그럴 때 AN은 2 AN 빼기 1이나요? AN 제곱이지.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되나? 왜냐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제곱하고 루트를 벗겨지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2A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 양수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대로 나오죠. 양수인 이유는 뭐야 되나? 여기가 AN 제곱 플러스 AN 제곱 빼기 1이잖아. 여기서 플러스 1이고 AN 제곱이 1 빼기 A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잖아요. AN은 항상 1 빼기 AN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여기 약속을 했으니까 얘가 뭐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까지. 자, 됐죠? 일단 관계식은 1번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반항. 자,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니까, 자, 얘하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일반항을 구하라니까, 요식에서 일반항을 구하려고 좀 깝깝해요. 그래서 이제 AN을 큰 것을 코사인으로 뒀으니까 AN을 뭐로도 코사인 세타임으로 둬요. 아, 여기 AN 플러스 1이었지.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코사인 세타 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집어넣으면 이제 코사인 세타 N은 2 코사인 세타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잖아. 이거 보니까 느껴지는 거 2가 되니까 코사인 2 세타 N 플러스 1인가? 맞죠? 코사인 2 세타 N 플러스 1인데 항상 얘는 45도보다가 작으니까 얘는 뭐야? 요 두 각은 작다 하지 말고 예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1대1 대응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세타 n 플러스 1은 2분의 1 세타 n이더라. 요렇게 나오네요. 자, 따라서 여기서 세타 n은 공비가 이거니까 초항은 세타였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에 n-1 승 세타. 요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어제 다 했나? AN은 뭐예요?
얘를 코사인 세타인이라 했으니까 얘는 코사인 2의 n 빼기 1승분의 세타.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에 답이고요. 자, 다 됐죠? 같이 해놓고. 자, 2번은. 2번은 아까 보니 점화식이 같이 뭐와 같아서 an이 뭐였냐? 2a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이게 뭐예요? 배각 공식과 비슷하네. 다행히 또 코사인으로 뒀네. 그러므로 이거는 배각을 써서 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1, A2, A3, AN 이거의 곱을 구하라는데 왜 이 문제에서 이거에서 SN, SN 플러스 1조로 코 AN이 줬을까 고민을 해보면은 자, 여기 보면 AN이 뭐예요? ES의 N 플러스 1분의 SN이니까 요 놈을 갖고 냅다 그냥 전개해서 곱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A1, A2, A3, AN 곱하면 얘가 뭐지? ES2분의 S1이고 ES3분의 S2고 ES4분의 S3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은 ES의 얼마? N 플러스 1분의 SN이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2가 몇 개 있어? 1부터 N까지 바로 밑에 2가 있으니까 2가 몇 개 있어? 2가 N개 있고요. 이렇게 S1, S2 약분하니까 S의 N 플러스 1분의 얼마 되나? S1이 되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요 계산해봐. S1이 뭔데? 하나가 코사인이니까 하나는 사인이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고. 얘는 2의 n승에 얘는 뭐죠? 하나가 an 플러스 1이면 다른 게 a 얼마? 1 빼기 an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꼴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위에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밑에는 an 플러스 1이잖아. 맞아요? an 플러스 1은 an이 여기 있으니까 an 플러스 1은 2의 n 제곱에 코사인 2의 n승분의 세타고 이게 뭐였어요? 이게 코사인이면 이게 사인이잖아. 그러면 사인의 2의 n승분의 세타가 되고 자, 요식은 위에를 2를 곱할까? 우리가 맞았죠? 이렇게 위에를 곱하지 말고 그냥 계산할까? 자, 코사인 2의 n제곱분의 세타분의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사인의 2의 n승분의 세타면 위에가 2의 n승분의 세타가 곱해져야죠. 그러면 뭐가 곱해졌어요? 2의 n승분의 1은 그대로인데 세타가 곱해졌으니까 세타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럼 얘의 극한은 얘가 어디로 간다? 1로 가고요. 이게 뭐 안 들어가면 0으로 가니까 코사인 연수 가면서 이게 0이니까 코사인 0과 같아 1. 1. 그 다음에 얘는 1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얘를 사인 2세타라면 2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요것은 주어진 조건을 잘 이용하여 관계식을 찾아주면 될 것 같네요.